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장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 흘러가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 한 400원 정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7만 600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7만 800원까지 좀 찍긴 찍었는데,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이고, 오늘 코스피는 한 0.65% 3040.31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기관들이 이제 833억, 외국인 70억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이 780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요.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833억 정도. 오늘 쭉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오르지만은 하이닉스가 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3% 오르고 있고, 네이버 한 1.86%, LG화학 2.3%, 삼바 0.34, 카카오 0.79, 그리고 오선주는 0.78% 정도 오르고 있네요. 한 5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SDI 1% 정도 오르고 있고, 오늘 현대차, 기아차는 좀 빠지고 있네요. 약간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한 0.2%, 0.4% 빠지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한 2.7% 정도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2.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1.5% 좀 약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1009.77, 이제 1000스닥 다시 올라왔어요. 오늘 개인들만 팔아요. 개인들만 1049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현재 좀 매수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4% 정도 상승하고 있고, 펄어비스 6.8%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위메이드, 여긴 미친 것 같아. 17% 정도 또 오릅니다.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메이드 투자 주의 나왔던데, 하여튼 여러분들 잘 신경 쓰셔야 할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오르면은 조금 불안합니다. 좀 보니까. 지금 어제 잠시 미국 증시를 잠깐 봤는데, 테슬라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래서 막 들썩들썩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증시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테슬라는 한12% 이상 올라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1171조를 돌파했다. 이런 거 보면 참 웃겨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아직까지도 1조 달러를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테슬라가 1조 달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좀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래요. 지금,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13포인트 올라가지고 35,741.15로 마감을 했고, 사상 최고 종가 기록 경신을 했어요. S&P 지수는 21.58포인트 올라가지고 4,566.48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도 0.9% 정도 올라서 15,226.71로 거래를 마감했고,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보니까 1.636이 출발했는데 1.633으로 이제 하락을 했네요. 찔끔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테슬라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는 전날보다 12.66% 오른 1024.86달러, 1000달러 넘게 돌파했죠. 하여튼 이 같은 주가 상승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렇게 이어서 이제 1조 달러 클럽에 합류된 겁니다. 테슬라는 대형 렌트카 업체 허츠라고 있어요. 허츠. 여기서 이제 테슬라 전기차 10만 대 주문했다는 소식에 이날 주가가 큰 폭으로 치솟았고요. 그 허츠의 그 보유 렌트카 규모가 40만 대 수준인데, 그 점을 감안하면은 테슬라 주문 수량은 10만 대는 상당한 비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허츠는 11월 초부터 연말까지 고객들이 미국 주요 도시하고 유럽 일부 도시의 그 공항 등지에서 테슬라 모델 3를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래서 미크 필츠 허츠 임시 경영자죠, 최고 경영자 CEO가 그 전기차는 이제 주류며 이제 막전 세계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허츠는 북미에서 가장 많은 EV 렌트카를 시작으로 이제 모빌리티 회사로서 해가지고 시장을 리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허츠는 수천 개의 그 전기차 충전소를 현장에 설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외시장에서도 허츠 주가가 한10% 정도 올랐습니다.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 1.93% 상승했고, 넷플릭스 1.03% 상승했어요. 페이스북은 약세를 보였는데, 1.25% 상승 마감을 했고, AMD 2.11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그리고 팔란티어도 4% 정도 올랐고 아크 ETF도 3.44% 정도 올랐습니다. 유가 강세로 이제 에너지들도 상승하는데 옥시덴탈이 3.80, 엑슨모빌 1.94% 상승을 했고 일단은 CNBC가 그 레피니티브죠. 레피니티브 인용한 보도를 보니까 S&P 500 기업 중에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117개 기업의 84%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S&P 500 기업은 3분기에 약 35%의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또 유가는 한번 엇갈린 모습인데 뉴욕 상하거래소의 그 서부의 그 텍사스산 원유죠. 12월 인도분이 배럴당 0.05달러 내려가지고 83.71달러 거래를 마쳤고 장중에 85달러까지 치솟았어요. 2014년 이후에 85달러를 돌파했는데 오후 거래에서는 약세로 마감했고 런던의 그 IC 선물 거래소에서 이거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분 0.46달러 올라가지고 85.99달러 금가격도 올랐네요. 12월 인도분 금가격이 온스당 12.6달러 오른 1808.90달러 18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달러와는 강세고 현재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19% 오른 93.82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는 흐름이 오늘 보니까 한 7만원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네요. 7만 500원 600원에서 그 흐름을 그렇게 지켜나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가두리 친 거예요. 가두리 그냥 7만 1000원 밑으로 해서 계속 횡보하게 만들면서 이제 지겹게 만들겠죠. 현재 외국인들이 한 13,000 정도 약간 좀 팔고 있고 기관이 사고 있는데 그 매도세는 많이 줄었어요. 외인들의 매도세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시티그룹 들어오기 시작했고 CL도 조금씩 타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계속 팔고 있고 CL은 또 사면서도 팔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CT가 좀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더 오후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주는 64,300원, 200원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뭐 4,500원 정도는 오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0.78% 정도, 0.78% 정도 될 것 같아요. 64,300원, 64,500원을 약간 넘기에는 좀 약간 역부족하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한 22,000주 정도 지금 기관은 4,000주 정도 사고 있고 개인들이 조금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좀 시원하게 들어와 줘야 하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들어와 주면은 다시 이제 상승의 힘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현재 UBS가 한 4만주 정도 사고 있네요. 맥커리가 26,600주 정도 팔고 있고 이렇습니다. 일단 외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이제 그만큼 팔긴 팔았어. 팔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 줘야 한다. 이제 오를 종목들도 많고 지금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한다. 한번 슈팅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미국은 저렇게 지금 날아다니는데 우리 한국만 비실비실 되니까 조금 답답하죠. 답답하고 뭐 짜증나기도 하겠지만은 막 그냥 다른 거예요. 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만 열심히 관심 갖고 부지런히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너무 몰빵 위주로 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면서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나중에 점심 이후에 뵙도록 할게요.